상장사들은 회사를 시장에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 기업들은 물리적인 제약이 많은데요. 지역의 상장사들을 위한 합동 기업 설명회가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김상원 기자입니다. 호텔 객실에 마련된 업체별 설명회장.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회사 소개가 한창입니다. 무학과 GMB 코리아, 경남 스틸을 비롯한 창원 지역 상장사 7곳의 기업 설명회 IR 현장입니다. 코스닥만 해도 1000여 개사가 넘습니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안 되면은 기업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투자 기관을 상대로 한 기업 설명회, 즉 IR은 해당 기업에 대한 시장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여 기업 가치를 올리는 필수 홍보 활동이지만 지역에 있는 개별 기업이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수시로 이제 그 여의도 쪽에 있는 그 기관 투자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일부러 서울 쪽에 가서 만나야 되고. 이런 지역 상장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를 한꺼번에 초청해 지역에서 여는 IR이 2010년 창원에서 처음 시작돼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습니다. 직접 보여주고 들려주기 때문에 즉각 성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창원의 한 기업은 IR에서 잠재된 성장성이 주목받으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여는 IR은 지역민들에게 지역의 우량 기업을 알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우량 상장 기업을 알게 되고 지역의 우량 상장 기업 주식을 사게 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자금이 선순환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에서도 얼마든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지역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기업들도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